있는데 이게 흰 석회암에 검은 속질의 돌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모양이 조금 안 나네요. 조금 아쉽네요. 이제 컬러의 색이 있네요. 네, 이것도 미석인데 겹겹 산중을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나름 괜찮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석입니다. 청석에 석영이 있습니다. 바닥도 좋고요. 네,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좀 뭔가 좀 아쉽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경인데 단속으로 봐도 되고 산수석으로 봐도 되는 그런 돌입니다. 석질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 돌 한번 보시죠. 청석인데 또 다른 돌이 밖에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이중석으로 봐도 되고요. 모자이크석으로도 볼 수 있고 꽃의 모양이 나면 꽃돌인데 어쨌든 네, 이렇게 봐도 되고 네, 뒤집어도 봐도 되는 그런 돌입니다. 좋습니다. 이건 청석입니다. 네, 색깔도 이쁘고요. 문양도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돌입니다. 이건 이중석입니다. 미석인데 네, 두 가지의 컬러, 여러 가지 컬러의 색깔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돌입니다. 네, 모양은 없습니다만 문양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석입니다. 이렇게 세워서 보면 좋을 돌 같네요. 네, 이거 한번 보시죠. 네, 문양석입니다. 색깔도 좋고요. 문양도 잘 들었습니다. 네, 보기 좋습니다. 오석입니다. 오석인데 흰 돌이 문양을 띄고 있죠. 네, 좋습니다. 소품입니다. 네, 요건 이중석입니다. 네, 멋있습니다. 예, 이건 청석입니다. 청석인데 흰색 줄도 있고 네, 좀 아쉽네요. 한번 보시죠. 예, 오석에 흰색 석질이 산의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각이 져서 그렇게 값어치는 없습니다만 문양석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네, 미석입니다. 네, 색깔이 이쁘죠. 미석입니다. 연출을 조금 애매하고 그러나
색깔은 이쁘네요. 네, 이거는 미석입니다. 미석인데 인색 석재 이렇게 있어서 폭포를 연상하는, 밑에는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산중턱에는 눈이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돌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어떤 짐승이 포를 뜯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할 수 있는 돌인데요. 모양석으로서 공룡이 포를 뜯는 것 모양으로 온 기린이 포를 뜯는 모습으로 그렇게 연출할 수 있는 돌입니다. 네, 좋네요. 한번 보여드립니다. 또 이렇게 보면 또 색다른 모습이네요. 네, 강아지가 먼 산을 보고 짖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도 되고요. 혹은 엄마가 아이를 쳐다보는, 혹은 강아지를 보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돌입니다. 좋습니다. 예, 이건 청석입니다. 청석인데 예, 흰 줄무늬가 이렇게 멋지게 졌네요. 예, 소품입니다. 네, 이 돌 한번 보시죠. 예, 미석입니다. 미석인데 모양이 특이하게 되어 있죠. 네, 경치 한번 보시죠. 이제 해는 서산으로 지려고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태양도 저물러 가고 풍경도 구름한 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